강대동 권역의 재건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된 점을 주민들과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강대동 지역이 서초구에서 어떤가는 도시로 탈바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. 엄마라서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. 방과 후 학교라든지 피부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공교육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. 올해 취업반인데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 취업 걱정이거든요. 꼭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고 싶어요.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. 이제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길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청장님,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테크노 센터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. 기업가기 좋은 서초 만들어주세요. 서초구가 올해 한강에서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그린웨이를 만든다고 들었어요. 완성되면 애들 데리고 주말마다 산책 나오고 싶네요. 5,000원입니다. 작년 하회는 참 장사가 힘들었습니다. 올해 15년 토끼이니까 매출도 토끼처럼 껀뚱 뛰고 경제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서초구에서 올해 반드시 시작돼야 될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정보사 및 지하터널 공사입니다. 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됨으로 해서 소통은 물론이니와 서초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. 우면동 주공아파트에서 하누리 정보문화센터까지 이르는 종토길 보행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유니버셜 서초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라 학생인 저에게 좀 부담이 되는데 할인 제도가 다양해져서 앞으로 많은 공연을 서초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Happy New Year! I wish everybody in Sochugu a very happy new year. I hope for a better traffic flow and I hope that there won't be too many new apartments because that doesn't help for the traffic flow. Again, a very happy new year. 제가 구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대기해 냈는데요. 아직도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어요. 저렴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. 많이 만들어주세요. 2011년 1등 서초를 1등 서초를 1등 서초를 희망합니다.